이란이 시리아 철군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을 빚다 전격 사퇴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 유지 없이 미국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전해차로 인한 사퇴임도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봅니다. 강릉 펜션 참변의 사고 원인인 보일러 연통 연결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잘려나가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받던 학생 한 명이 처음으로 퇴원하는 등 다섯 명의 상태는 호전됐으나 두 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범인인 부친의 얼굴과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정말 어딜 가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정말 저희가 받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법정에서는 아빠가 아닌 살인자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스스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 측은 자전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46%, 긍정평가가 4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과 수조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시리아에는 미군 2천여 명이 남아있는데 가능한 빨리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백악관 참모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으로 알려져서 공화당을 포함한 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언론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중동 정세,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뭘 말해주는지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주 등 미군의 철군 결정이 알려진 것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We have won against ISIS. We've beaten them and we've beaten them badly. We've taken back the land and now it's time for our troops to come back home. 현재 미군 2천여 명이 IS 소탕을 위해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외 주둔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We spent $7 trillion in the Middle East, taking a big stone and throwing it into a hornet's. 하지만 미국 내 친 트럼프 인사들마저 철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IS 소탕 전에 힘을 모은 동맹을 배신하고 러시아, 이란에 선물을 안긴 결정이라는 겁니다. This is a big gift to them, and this is a devastating decision for our allies. 영국과 프랑스는 성명을 통해 IS는 뿌리 뽑히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절반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대외 정책에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사퇴 카드로 시리아 철군 결정을 철회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매티스 장관은 동맹 없이는 국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쪽의 사퇴 서한을 들어보이며 시리아 철군 번복을 설득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사퇴 서한을 전달했고 국방부에도 50불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서한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익을 수호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올해 초 주한미군 주둔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다가 불화를 빚기도 했습니다. It could be that he is. I think he's sort of a Democra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But General Mattis is a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보좌관에 이어 매티스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어른 3인방이 모두 떠났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인사가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돌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이 느닷없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미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한국을 믿고 북한과 협상을 한 건데 북한의 속셈이 이런 거라면 한국 정부가 해명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을 통해 미국과의 공동성명에는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미국의 핵무기 철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북한의 비핵화 주장에 속내가 드러났다며 흥분했습니다. That phrase does not mea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end of the USROK alliance, the end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ithdrawal of the nuclear umbrella.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대화의 시작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던 한국 정부가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해서 돈을 써야 하느냐는 거죠. 시리아나 아프간에서 군대를 빼겠다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에서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죠. 자, 강동훈 기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은 이 철군 문제를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철군 문제 같은 대외 정책, 특히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이 미국 행정부의 권한이면서 이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미국 의회가 따로 해당 지역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실제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내각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전쟁을 선포할 때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자, 이 역시도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언젠가는 같은 논리로 다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시리아와 우리 같은 경우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도 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위부터도 시리아 주둔군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과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기존 유지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한 구조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러나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법안이 이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법안을 단순하게 미군 철수 금지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라는 취지의 법안인 겁니다. 뭐 그러나 결국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다만 전문가들도 실제 주한미국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최근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까지 올리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때문에 올해 합의가 무산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내지 않겠다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앞으로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폭로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부이사장 재직 당시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증했고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에 공개했던 청와대 컴퓨터 화면입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서 가운데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검증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 이사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갈취하듯 속칭 뜯어낸 이력이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보고를 검토하고도 왜 묵살하고 임명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2월 김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 누가 이 뒤를 봐주고 있는지 그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이사장은 인사검증 대상이었고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한국당이 제기한 김 이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감반 문건 목록에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문건을 보고받고 이미 이런 보고서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 의원 동향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이전 반장은 시중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7월 25일 유력 기업 A 대표가 경산과 청도 지역 30여 개 기업 대표들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며 최경환 의원을 후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원 정황과 함께 기업인 관련 인물 목록과 자료 등도 첨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렸을 때 직속 상관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최경환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많이 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동향성 정보이니 첩보로 만들어오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추가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시중에 떠도는 상당히 조잡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해당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지 최경환 보고서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 당시 후보자 10여 명의 신상도 조사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변호사협회가 후보를 추천한 이후 대통령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는데 김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의 설명에는 조사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때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평판을 수집하라는 지시인데 이에 따라 특감반원 한 명이 각각 두세 명씩 조사했고 보고는 민정 고위라인까지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4명을 추천한 뒤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두 명을 추린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정보 수집은 변협에서 후보자 4명을 추천한 이후 이뤄졌다며 후보자로 거명되는 10여 명을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검 보의 경우도 특검이 후보자 6명을 추천한 이유이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수집 대상이 현직 고위 공직자도 대통령 친인척도 아닌데 특감 반원이 투입된 이유는 행정요원으로 협업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는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손경식 경총회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경제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뜻일 텐데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임유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으로 경총을 찾았습니다.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아닌데도 손경식 경총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관련 재개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네. 질문보다도 네. 더 다른 어떤 질문들을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손 회장은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도 최저임금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해줘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차관회의에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겁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경제단체를 찾을 때마다 재계는 최저임금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 애로를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돼서 시행되면 당장 평균 연봉이 수천만 원대인 대기업까지도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급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건데 재계는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연봉 5,600만 원에 월 평균 467만 원을 받는 2년차 현대차 사원. 기본급과 고정수당 170만 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두 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 월 297만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월 174시간 근무하는 이 사원의 시급은 9,770원 선입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근무시간은 월 243시간으로 급증합니다. 시급은 7,000원 아래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상여금과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으로 급여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노조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높여서 자기네들 맞춰달라는 거죠.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본인들은 임금 인상 효과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는데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에 위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강릉 펜션 참변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받던 학생 중 한 명이 오늘 처음 퇴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주명 기자, 퇴원한 학생은 많이 호전돼 보였습니까? 네, 가장 먼저 의식을 회복했던 도모군은 오늘 이곳 강릉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도군은 오늘 오후 4시 15분쯤 마스크를 쓴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군은 회복을 응원해준 국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군은 지인의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은 도군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나이가 어리고 건강해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산병원에 있는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일반 병실에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퇴원할 수도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생은 퇴원한 도무군과 고압산소 치료실에서 다른 친구들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료진은 일부 학생이 사고 당일 잠들기 전에 어지러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도 의료진이 손을 잡으면 맞잡아주는 정도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 2명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외부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등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선 이번 참변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 3명의 발인이 차례로 엄수됐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이번 사고 규명의 핵심은 보일러와 연통이 언제, 왜 분리됐는지입니다. 열흘 전에도 손님이 머물렀고 보일러도 가동했는데 그 사이 빈 객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통을 보일러에 연결합니다. 안에는 연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고무 재질의 동그란 링이 있습니다. 이 음새 부분을 조인 벨트로 고정합니다. 다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합니다. 뜨거워도 녹지 않고 이상 없는 내열 실리콘. 일반 실리콘보다 좀 이게 가격도 비싸고. 보일러에 연통을 설치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이 딱딱하게 굳어 흔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망치로 쳐봐도 그대로입니다. 칼로 실리콘을 제거한 뒤 강하게 힘을 주고 나서야 분리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연통 사진을 보면 조인벨트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실리콘으로 마감한 흔적도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결 부위가 잘려나간 것으로 의심합니다. 뭐 안 맞다 보니 그걸 잘랐을 수도 있다. 추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맞아갖고 잘랐는지 그거밖에는. 사고가 난 객실에는 지난 1일과 8일 내국인과 외국인 단체 투숙객이 차례로 묵었습니다. 업주는 외국인들이 투숙했을 때도 보일러를 가동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와 연통이 언제 어긋났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펜션처럼 가스보일러 사고의 절반은 보일러와 연통 불량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보일러와 연통을 점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LP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사고 펜션처럼 시공자 이름 등이 빠져 있습니다. 건물주는 언제 점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밖에만 돌아가니까요. 가스 기술분으로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안 해서. 다른 건물의 보일러실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통 마감과 내연 실리콘 처리 등은 문제 없었지만 정기 점검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일러 고장이 나면은 뭐 아주 고치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 외에 거의 없어요. 관련법에는 LP 가스통과 배관 등을 점검하는 기준은 있지만 보일러와 연통 점검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사고 펜션에 대해 4차례나 시설 점검을 했지만 연통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건물 바깥에까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안쪽은 공급자들이 여전히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공급자들이 어떤 항목을 점검하라고 그런 법에 안 나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23건 가운데 56%는 연통 이탈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딸이 아빠가 아닌 살인자라며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모 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는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도 포함됐습니다. 글을 올린 건 다름 아닌 피의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받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딸은 다른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제 아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 다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온몸을 날려서 막았다고. 오늘 오전엔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에게 엄한 벌을 내려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의 딸은 한때 아빠라고 불렀던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주 사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정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나오고 또 참석자 중에는 공단 측의 부탁을 받아서 증정품을 준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설명회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연금 대국민 설명회. 200석의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명회가 어땠는지 한 참석자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말이 돌아옵니다. 연금공단 측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명단 다 올렸다고 저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쓰겠구나 싶어서 왔지. 보여주고 싶어요. 증정 기념품 때문에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려서 2만 5천만 원 달라고. 설명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근데 내용이 좀 힘들어요. 저는 알아듣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빠르고. 지난주 기습적으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설명회 개최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대국민 설명회도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 공감을 얻겠다는 설명회. 괴리감만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공항 검사대에서 가방을 검사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이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칸막이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검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을 다녀온 김모 씨는 김포공항 검색대에서 세관검사를 받고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김 씨 가방을 검사한 세관 직원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속옷 등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느낀 승객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수화물 검사를 할 때 속옷 같은 경우가 노출되면 좀 부끄럽고 그렇죠.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좀 독립된 공간에서. 인권위는 속옷이나 위생용품 등 개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검색을 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세관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 칸막이를 설치했고 검사 대기선을 지정해 다음 대기자가 검사를 받는 사람의 물품을 볼 수 없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기선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짜 계정으로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9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장부상으로만 사고 팔기를 반복해서 가격을 부풀린 뒤에 이 가상화폐를 팔아치워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밝혔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170여 종의 가상화폐를 상장한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입니다. 업비트가 이른바 장부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 5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업비트 전 대표 39살 송모 씨 등 3명이 가짜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잔고가 없는 가짜 계정에 1,200여억 원을 전산상으로 충전한 뒤 끊임없이 비트코인 사고팔기를 반복해 4조 3천억 원 상당의 거래가 진행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시세가 부풀려지자 투자자들이 몰렸고 업비트는 2만 6천여 명에게 비트코인 11,500여 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인위적으로 좀 부풀리는 행위는 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일종의 투자자를 속이는. 업비트 측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마켓을 이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검찰은 송 씨 등 임직원 3명을 전자기록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올 1월 2,500만 원을 넘었던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한 개의 값은 현재 400만 원 수준으로 고점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망의 허점을 노린 불법 행위에 보안 문제까지 겹쳐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무법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가상화폐 광풍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올 1월 2,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50%나 비싸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겼고 2030 세대가 너도 나도 쌈짓돈을 부었습니다. 이상과열에 정부는 규제에 나서는 듯 했지만 입금 계좌와 가상 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혼란만 키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계획을 내놨다 항의가 빗발치자 청와대가 하루 만에 정해진 게 없다며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해외발 악재까지 겹쳐 비트코인 가격은 2월 들어 60%나 폭락했습니다. 규제도 허용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수십 곳이 난립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는 이제 익숙할 정도입니다. 코인네일과 빗썸이 수백억 원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거래소 보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비트코인은 올 1월 가격의 6분의 1 토막인 4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율 규제를 실제적으로 지켜나가면서 국가적으로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투기는 사그라들었지만 가상화폐는 여전히 무법 상태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한국 갤럽이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많아져서 46%를 기록했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역시 경제 문제를 많이 꼽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4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수치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46%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호남에서 전주보다 부정평가가 10%포인트 높아진 점도 눈에 띕니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통치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답이 47%,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가 각각 3%로 경제 문제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동시에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왔습니다. 정치적 동지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어깨를 겨루던 두 사람은 바로 옆 법정에서 비슷한 시간에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고 여권의 또 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를 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법원 청사. 김경수를 구속하라! 한편에선 소란스럽습니다. 10시 전각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 10분 뒤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 성폭력 혐의 첫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치적 동지셨는데 오늘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셨어요?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인정했던 김경수 지사랑 같은 날 피고인 신분을 법정에 출석. 미안합니다. 김 지사는 재판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내 저 네. 지사에 대한 입장이 저도 뭐 제 재판 받기 바쁜 사람입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혹시 신경 어떠십니까? 안 전 지사의 입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향한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재판정. 안 전 지사는 바로 옆인 고등법원 312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날 한시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벌써부터 오시면 5시간 동안 못 버티십니다. 조금 자제해서 천천히 내뿜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모습은 1년 만에 성폭력 사건 피고인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드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시연회에 참석하셨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왜 가신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훈 씨와 킹크랩 진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이재명입니다. 여권 내 또 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한간에는 여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신세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군함이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를 사격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던 중에 생긴 일이라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어제 오후 3시 동해상공에서 한국군 함정으로부터 사격용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초래할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2013년 센가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군과는 레이더 겨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한국과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키타가와 공사도 한국 외교부 동북아 심의관에게 또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은 국방부 동북아과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으며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11시간 동안 북한 조난 선박을 찾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파고가 높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를 돌렸고 이 와중에 근처에 있던 일본 초계기가 사격 관할용 레이더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이미 설명했는데 일본이 불필요하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며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로 몸살을 앓던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경찰들이 시위대가 돼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파란 경광등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경찰 공무원. 노란조끼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시위대를 상대하며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이름도 분노한 경찰들입니다. En fait, les gilets jaunes de cette semaine nous ont permis de tester le matériel en même temps. On s'est rendu compte que le matériel en fait n'était pas adapté, qu'on n'avait plus. On s'est rendu compte aussi que les effectifs de police finalement, ben, on n'avait pas tant que ça. 경찰관 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 진압 경찰이 투입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자살률이 높다며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루 전 프랑스 경찰은 일부러 공항 검문 검색을 늦추고 경찰서 입구를 폐쇄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결국 경찰 노조와 이틀 동안 협상한 끝에 기본급 인상과 보너스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 당신들이 옳았다는 청원 사이트에 공개 답변글을 올린 가운데 정부는 6차 노란조끼 시위가 예고된 오는 20일 베르사유 궁전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영국에서 히드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개트윅공항이 마비됐습니다. 활주로에 드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고 10만 명 넘는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당국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친 여행객은 의자에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현지 시간 19일 밤 9시,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게트윅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활주로 부근에 정체불명의 드론 두 대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당국은 충돌 위험에 대비해 비행기 이착륙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20일 새벽 3시쯤 활주로 운영을 재개했다가 드론이 또 발견되자 45분 만에 다시 활주로를 닫았습니다. We have the military on site, we have the police on site, and we are all working very hard to bring this drone down, but to date that has been unsuccessful.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이 연중 가장 붐비는 시기인데 20일 하루에만 760여 대 비행기 이착륙이 취소돼 11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ven though our planes here, they seem to be not opening the airport, and we're not going to be going. We're visiting family and friends in Denver, and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get to go out to see them. 공항 측은 21일 새벽 이착륙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와 연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용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활주로 재개통 직후 다시 접근시킨 점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네, 이번 시즌 국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아이스댄스는 단 한 팀만 출전했습니다. 아이스페어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피겨 혼성팀이 도약하나 싶었는데 여전히 불모지인 게 한국 피겨의 현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탱고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 두 선수. 이번 시즌 피겨스케이팅 유일한 아이스댄스 출전팀, 전정은 최성민조입니다. 단독 출전이기 때문에 우승은 참가와 동시에 확정지었습니다.
어차피 나가봤자 한 팀이니까 1등이 결정된 거여서 너무 쉽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남녀가 짝을 이뤄 출전하는 피겨 혼성팀의 저변은 아주 얕습니다. 특히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남자 선수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싱글에 비해 비용도 많게는 4배 이상 듭니다. 때문에 경쟁자 없이 대회를 치르는 게 이번 시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경험한 차준환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 획득을 하는 등 싱글 선수들의 성장세와 비교하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최초 프리진출 쾌거를 이뤘던 민유라 갬민조는 후원금 갈등 끝에 해체했고 페어로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김규훈 감강창조도 파트너십을 끝냈습니다. 민유라와 김규훈 모두 새 파트너를 찾았지만 국가대표에 도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발걸음을 뗐던 한국 아이스댄스와 페어가 국제 무대에서 또다시 모습을 감출까 염려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시인 안도현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제 몸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처럼 사는 것. 그래서 연탄차가 부렁부렁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풍경이 제일 아름답다고 했죠. 1950년대 평범한 주부였던 소설가 박완서에게 연탄 아궁이는 나일론 양말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온종일 물이 끓고 언제나 불을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던 거죠. 연탄 아궁이와 연탄차는 추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만 아직도 14만 가구가 연탄을 떼서 겨울을 납니다. 도시 빈민촌과 시골 산간벽지에는 겨울이면 쌀떡 비는 것보다 연탄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겨울 초입에 정부가 연탄 값을 20% 가까이 올려서 한 장에 800원이 되면서 실험이 더 커졌습니다. 연탄 난로를 하나만 떼도 겨울 나르면 8,900장이 드는데 하루 한두 장씩 덜 떼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올겨울에는 연탄 대주는 민간 연탄 은행들에 들어오는 기부도 박해졌다고 합니다. 한 예로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만 해도 후원금의 3분의 1이 줄어서 가구당 지원 연탄을 120장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부 선진국 미국은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의 비율이 7대 3,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3대 7입니다. 기부하는 개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개인 기부마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탄은행에는 위안이 되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한 해 폐지 팔아서 모은 돈 50만 원을 몽땅 내놓은 할머니. 연탄 600장을 기부한 연탄 배달 아저씨. 아이가 태어나자 따뜻한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며 몇백만 원씩을 맡긴 젊은 아버지들. 배품과 나눔은 가진 것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불이 돼서 덜장 덮이는 연탄처럼 우리 사는 세상 떠받치는 것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소시민들의 작은 마음일 겁니다. 12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연탄 한 장의 온기였습니다. 네, 남부지방은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말까지도 미세먼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 먼지도 좀 해소가 되길 기대해보고요. 강원 영동 지역만 미세먼지 보통 수준 예상이 되는데 이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이 포근해서 내일 등산 많이들 가실 텐데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내일 밤사이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 청주, 대구 2도로 시작하겠고 광주, 창원 6도로 평년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또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전주 11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했다가 모레 오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